3번. 자, 이렇게 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빨간색 K죠. 공기 안 되죠. K제곱 알겠죠? K는 2보다 크대. 알겠죠? 네. 자, 요렇게, 요렇게. 자, 여기가 Y고, 얘가 X죠? Y좌표가 1보다 큰 자연수인 점들의 집합을 Y좌표가 1보다 큰 자연수인 점들의 집합을 A래. 자, 이거 1이야, Y좌표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만약에 Y좌표 2가 여기 이렇게 있어. 이게 2라면, 요좌표하고 요좌표. 맞지? 이게 A집합의 원소야, 지금.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어? 그러면 이 K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에 Y좌표가 3인 놈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는데, 그 Y좌표가 3인 점도 A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야. 이해해? 되지? 되지? 자, 집합 A에 대하여 집합 B는 다음과 같대요. 집합 B가 X바. 엑스바 엑스는 A의 n제곱근이래. A의 n제곱근 중 n제곱근 중 양수. 양수는 양의 실수야. 알겠지? 부호가 있다라는 얘기는 실수만 부호를 가져요. 알겠지? 그러니까 양수만 해도 양의 실수야. 앞으로 이해해? 양수만은 양의 실수. 그런데 A라고 N은 A집합의 원소래지. 이해해요? 집합 B의 원소가 몇 개래? 집합 B의 원소가 7개래. 알겠죠? K제곱의 최대를 구하래. K제곱의 최대. 나와봐. B집합 해석해봐. 뭘 원소로 가자? X를 원소로 갖지? 그지? 그런데 X는 뭐래? 설명을 해놨잖아? A의 N제곱근 중 양수. 알겠죠? A의 N제곱근 중 양수인데, 저 A하고 N은 여기 있네. 맞지? A의 원소래네. 아까 A 원소가 뭐라고? 안경 닦는 거 있는 사람. 이것이 해줘. 누나, 이게 뭐가 돼? A하고 N이 A집합의 원소래잖아. A집합이 뭔데? 아까 설명했잖아. 1보다 큰, Y좌표가 1보다 큰 점들의 집합이죠. 이 원주 위에 있는. 이해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해? 이해하죠? 그럼 이 좌표에 대해서 이렇게 A의 N제곱근 중 양수가 되는 게 X라 이거지? A의 n제곱근 중 양수가 원소라고.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리뷰. 뭔 뷰? 리뷰. 양수의 짝수제곱근 몇 개? 음수의 짝수제곱근. 0의 짝수제곱근. 실수의 홀수 제곱근. 인가요? 양수의 짝수 제곱근 몇 개? 한 개?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 한 개야? 음수의 짝수 제곱근 몇 개? 에이의 n제곱근 하게 되면 너네들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a의 n제곱근.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야.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 a의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알겠어? 그럼 짝수제곱근에서 양수가 되는 수가 몇개 있냐고. 몇 개? 짝수제곱근 하니까 짝수를 일반화 시키잖아. 2나 4 이런 걸 일반화 시키면 되잖아. 그럼 제곱해서 양수되는 거몇개 있냐고. 제곱해서 양수되는 거몇개 있어? 2개. 알겠어?
이거 몇개 있어? 제곱해서 음수되는 수도 없잖아요. 이해해 안 해? 그죠? 그러면 제곱해서 0 되는 새끼는 한 개 아니야? 그죠? 그러면 홀수 제곱곱 3승에서 실수 되는 건 항상 한 개지? 실수잖아. 양수의 홀수 제곱곱도 한 개지? 세제곱해서 양수 되는 거 있잖아. 세제곱해서 음수 되는 것도 하나 있잖아. 이해해 안 해? 이해하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 두 개일 때 이게 양수 하나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하지? 이해해? 이거 잊어버리면 병신 쫄라야. 이거 틀 이거 성능 시험 나왔다 틀려갖고 오면 완전 개 병신이지. 어? 아니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해주면 맞을 수 있는 건데 맞지 않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98에 72 이거 좀 외워버리는 건데. 근데 그걸 이해하기 쉽도록 선생님이 해주잖아 지금.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라고 읽어주잖아 내가 a n제곱분을. 예. 아 연습만 조금 하면 이게 뭐가 어렵냐고 이게. 어 짝수제곱분이니까 구체화 시키라고. 제곱해서 양수되는 새끼 이렇게. 어 노력 없이 시험 잘 볼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해봐. 그럼 이 점도 구체화 시키죠, 저기 가서.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점이 가능한 거지? 이 점이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점은 y제트가 2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봐. 그러면 이게 얘가 가능한 거 아니야, 지금? a제곱하면 어느 거라 해?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읽어봐. 여기 a가 앞이야, 이렇게. 그럼 알파의 제곱근이잖아. 알파의 제곱근 양수지. 알파 양수잖아. 그 몇 개 있어? 알파의 제곱근 몇 개 있어? 알파가 돼. 알파의 제곱근 몇 개? 어? 왜 한 개야? 너 미쳤어? 알파의 제곱근이 몇 개 있냐고. 그 두 개지 멍청아. 알파가 양수니까 제곱해서 알파가 되는 수. 이해하지? 이해하지? 그죠? 그럼 두 개인데 뭐만 잡으래? 양수만 잡으래잖아 그 두 개 중에. 그러니 여기서 몇 개 나와? 공개. 이해 안 해? 그럼 이 점도 가능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점은 뭐라 써야 돼? 마이너스 알파 콤마 2라고 써야지. 이해 돼 안 돼? 그럼 야 너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몇 개? 그래 빵 개. 실수인 게 없지? 그러면 봐봐. 그 y좌표가 2일 때 알파 이거 하나 있네. 한 개 나오죠. 한 개 한 개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y좌표가 3일 때 3일 때는 뿔마알파가 있는데 봐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여기가 3인데 이 점이 알파 콤마 3이야. 알겠지? 그럼 이게 지금 이 새끼라고. 그럼 이 새끼를 뭐라고 읽을 거야? 알파의 세제곱분 읽을 거 아니야. a의 n제곱분이라며 여기서 a의 n제곱분 매치시킬 수 있지 이거? 맞지? 그럼 알파의 세제곱분 중에 실수 몇 개 있어 너? 한 개. 양수 맞아 지금? 양수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분 하면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분은 몇 개 있어? 근데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근데 그럼 원소 돼야 안 돼? 원소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양수만 하려면. 그러니 이쪽은 이제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신경 쓸 필요 없지. 그럼 알파 3일 때도 하나 나오죠. 예. 그 다음에 5일 때도 또 하나 나와. 그 다음 y자표 계속 자연수니까 알파 4일 때도 하나 나와 안 나와? 하나 나오지. 그죠? 알파 5일 때도 나오죠 하나. 맞아? 이렇게 해서 이 원소 몇 개래? 몇 개래? 7개래잖아. 이해 안 해?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일단 알파 8까지 가면은 딱 7개 나와왔나?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그러면 이 8이라는 건 이 원보다 반지름이 커야 되는 거죠? 8보다 반지름이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자, 나 잘 봐. 지금 8까지 가능한 거지?
그지? 근데 양수만 체크하기 때문에, 양수만 체크하기 때문에 이 알파는 양수여야지. 그러니 8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해 안 해? 9는 여기 위에 빠져 있어야지. 이해해? 일단 그래서 반지름 K는 일단 8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고 항상 등호는 세밀하게 알겠지? 자 여기 등호 들어가도 돼야 안 돼? 여기 여기가 등호 들어가도 돼야 안 돼?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야? 이 반지름이 딱 9란 얘기지. 이해돼 안 돼? 이래도 돼야 안 돼? 가영이 돼 안 돼? 돼? 왜 돼? 얘기해봐. 이때도 9면 맞지? 0에 9 하나 나오잖아. 0에 9제곱분도 한 개 있잖아. 그런데 0이 양수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등호 들어가도 되지. 여긴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여긴 등호 들어가면 안 되죠. 이해했어? 그래서 K제곱의 최대값은 81이야. 알겠냐? 선생님한테 친절을 요구하지 마세요. 알겠지? 어, 내가 친절하고 싶으면 공부를 똑바로 하세요. 그래서 친절함을 원하면 자, 6번 몇 번? 6번 자, 9의 x의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n분의 얼마? 10이야? 맞지? 는 마이너스 1이래. 자, 이랬을 때 9의 x의 9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값이 이게 자연수가 되래요. 이게 뭐가 되라고? 이게 자연수가 되래. 알겠죠? n의 합을 구하란다. 이거 봐봐. 이거 틀린 사람 손 들어봐. 틀린 사람 선생님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써볼까? 9의 x의 9의 x의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1 더하기 1은 0 일대 9의 x 9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써볼까? 아, 이렇게 써있어. 여기를 k의 3의 x 더하기 1은 0 그지? 네. 이 값이 3이래. K 구하래. 이러면 어떻게 풀 거야? 너 이러면 어떻게 풀 거야? 이거 0일 때 이렇게 구워. 이거 0이고 이거 3일 때 이거 K 구하래. 어떻게 풀 거야? 자, 더 쉽게 9의 X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에 더하기 1은 0이야. 1은 0이야. 9의 x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 구하래.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등계수 같은 경우가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자, 더 쉽게 3의 2x 3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됐으니 이거 구하래.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맞추만 뭔 추와? 3의 x 그래, 뭐 정하 똑같은 문제야. 어? 똑같은 문제라고. 이거 뭐로 나눠? 3의 x로 나누지? 이거 3의 마이너스 x죠? 이게 2지? 곡생공식 변형이라고. 이해했어? 안 했어? 네. 이해했어? 이게 왜 어려워 보이지? 이렇게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 그냥. 이해해요? 뭐로 나눠? 9의 x로 나눠버려. 3의 x로 나눠? 알겠죠? 그러면 쟤는 3의 x지? 이해해 안 해? 이거 넘어오니까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죠. 이해해? 그럼 쟤는 3을 나눴으니까 3x 나눴으니까 3에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쓸 수 있지? 김강태 집중해.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이 새끼는 뭐라 쓸 수 있어? 3의 x에 3의 마이너스 x에 제곱해서 뭐 빼면 돼? 2 빼면 되지. 이만큼 2 빼면 되지. 그러니까 얘랑 합치면 4 되겠네. 이해했어? 그러면 이 새끼 여기다 소호호 집어넣으니까 3에 n분의 얼마가 돼? 20 빼기 4가 되는 거고 이게 자연수면 되지?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그러면 n은 뭐부터? 1, 2 할 수 있지 이제? 이 n은 20의 약수야.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자,
4연속까지 해야 된다고. 여기 앉아, 여기. 아니, 아니, 여기. 아니, 뭐, 니가 얼마나 앉을 수가 크다고. 안 가리지? 어, 너 좀 가려줘야 이제 가는 거 같지. 뭐라고? 정수리 조금 나와. 정수리 나와? 괜찮아. 뭐라고 해?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안 접혀서 가, 이쪽으로. 야, 너 더 뒤로 가. 야, 너 더 더 뒤로. 이해했어? 됐지? 자, 그 다음에 12번. 왜 과제 보내려는데 과제 안 보내? 어? 말이 말 같지 않냐, 니네? 어? 너 죽고 싶은 거야? 어? 로그 2에 A분의 BC가 3이래. MN이 1보다 크대요. MN이 1보다 크고 로그 2A 로그 2A 곱하기 로그 MAB 로그 MAB 곱하기 로그 MNC 너가 1이래. 알겠죠? 로그 2에 MN을 로그 2 MN의 최소를 구하란다. 알겠지? 나도 보세요. 이거 보니까 이 최소에 대해서 선생님 눈에 보이는 건 알겠지? 선생님 눈에 보이는 건 M 곱하기 N의 최소를 구하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 쟤를 한 문자 통일 그죠? 한 문자 표현 어? 다 M에 관한 식, 다 N에 관한 식 이해해야 돼. 다 M에 관한 식, 다 N에 관한 식 한 문자 표현 미분 쳐서 최대 최소 알겠어? 어? 이런 생각 또는 뭐죠? 쟤는 이렇게 쓸 수도 있네. 로그 2에 M 로그 2에 N 이렇게 쓸 수도 있네. 그러면 산술기야 2 루트 로그 2에 M 곱하기 로그 2에 N 산술기야. 알겠어? 근데 산술기야를 쓰려면 이 새끼 무슨 단서 있어야 돼? 양수 단서 있어야죠. 근데 이게 항상 양수야? 로그 2에 M이 항상 양수야? 어? 로그 2에 M은 그림을 어떻게 그려줘? 얘가 1이고 이렇게 그려지지. 이게 Y는 로그 2에 X 아니야? 맞아 맞아. 항상 양수야 이제? 항상 양수지 이제. 문제에서 M이 1보다 크다며. 1보다 크잖아. 항상 양수죠. 이해해야 돼. 그 너네가 또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로그에 대해서 및, 진수 이렇게 있잖아. 알겠지? 이게 양수가 되려면 및하고 진수가 1보다 커, 둘 다 1보다 커, 및과 진수가 동시에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양수예요. 저거 따라나? 알겠죠? 열심히 필기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하세요. 꼭. 알겠지? 어? 어?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저런 걸 설명해 주는 게 아니야. 저런 걸 지금 설명할 때는 지났어 원래. 알겠죠? 또 저기 가서 앉아. 이해했어요? 되지? 되지? 알겠죠? 이거 기억하세요. 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 나오면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런 형태 나오면 이거 어떻게 풀어? 얘를 뭐라고 놓지? K라고 놓잖아. 그러면 A는 뭐라 쓸 수 있어? K제곱, B는 뭐라 쓸 수 있어? K3승, C는 K5승이라 쓸 수 있지.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이해하죠? 되지? 네, 안 돼. 되지? 그냥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로그 2에 k 제곱이죠? k 3승이지? k 5승이지? 이게 3이네. 이해해요? 그럼 이거 k 몇 승이에요? k 몇 승? 6승이야? 그게 8이네.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따라서 k 제곱은 얼마 나와요? k 제곱은 k를 구하지 말고 바로 k 제곱을 구해. 3분의 1승 하면 되지? 3분의 1승 하면 2 나오지? 이해해야 돼.
그럼 K 3승 바로 되려 되지? 2분의 1승 하면 되니까 얼마야? 2루트 2? 2루트 2? 맞아 안 맞아? 그죠? 그 다음에 K 5승 구하면 8의 6분의 5승? 이렇게 써버리면 되네. 이해해 안 해? 이해해? 내가 뭐 구한 거야? ABC 구해 놓은 거야? 해 안 돼? ABC 이해했어? 되지? 어? 이게 A네 이게 B네 이게 C네 이해하지? 이해하죠. 그 다음 뭐 하는데? 그 다음 아니 이 관계식이 또 1이 되네. 그 다음 집어넣어.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 A가 2니까 1이네. 그치? 로그 M의 B, B는 2루트 2잖아? 2루트 2는 2의 몇 승? 2루트 2는 2의 몇 승? 2분의 3승 맞아? C는 2의 8분의 몇 승? 15승? 15승? 2의 3승이니까 6분의 5네. I'm sorry. 여기 6이야 8이 아니라. 알겠죠? 여기 봤잖아. 여기 K6승이 8이니까 K5승은 8의 6분의 5승. 그치? 이해하노?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얘는 2의 2분의 5승이네. 맞지? 그래서 C자리는 2의 2분의 5승. 몇 가지 알겠어? 모르겠어? 몇 가지 알겠지? 어? 그러면 요 새끼야. 이제 요 새끼 하고 요 새끼 최소 구하래. 이제 뭐 하면 되지 이거? 이 새끼가 밑을 2로 갖고 있네. 그럼 얘를 밑을 밑변환 공식 쳐서 밑을 2로 통일하자. 밑을 2로 하면 얼마 남아? 2분의 3에 얼마? 얼마? 로그 2의 n분의 1이지? 맞아? 어? 대답 좀 해. 대답 좀 해. 2분의 3에 로그 2의 m분의 1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죠? 그 다음에 쟤는 얼마야? 2분의 5 내려오고 로그 2의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얼마야? 1이네? 그럼 요 새끼 나오지 지금 저기서. 이해해야 하네요. 그럼 사슬기 쓰면 되겠지 이제? 됐지? 응? 없고 14번 y는 4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 더하기 a란다. y는 3에 x 승 더하기 1이래. 이 새끼가 2사분면에서 만났는데 몇 사분면? 2사분면에서 만나고 y는 2에 x 승 마이너스 4하고